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세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출문제 풀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별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단원별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단원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유의물을 계속 드리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유의물부터 먼저 설명드릴게. 자, 유의물은, 자, 기초, 기본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외워라, 외워라, 암기해라, 암기해라 해도 절대로 암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훈련용이에요. 그게 유의물이야. 그래서 암기, 네, 훈련용입니다. 암기 훈련용. 그래서 거기에는 제발 정답 고다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도 정답을 쓰셔서 아예 번호로 만들어 놨어요. 번호로 하면은 번호 몇 번인지 보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번호 있고 옆에 딱 답하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다 번호 틀려 좀 했었었고요. 번호 없는 거는 아예 머릿속에서 보기도 안 들었습니다. 보기도 안 들었으니까 이거 머릿속에서 이 보기를 꺼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답은 제발 여기다 쓰지 마시고 다른 데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암기 훈련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쪽지 시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인물 앞에 쪽지 시험 20문제가 있는데, 이 쪽지 시험은, 현장, 그걸 뭐랄까, 느낌을 느낀다 해서 현장 느낌용. 그치?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 풀이할 때 우리 진짜 20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15분. 15분 아니면 10분. 10분 넘어가려나? 근데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 현장 느낌용, 그래서 한 15분? 그러니까 저는 10분. 1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법칙이 있죠? 우리 지역세 강화가 항상 18대 2의 법칙이 있습니다. 18개는 굉장히 쉬운 문제, 두 문제는 어려운 거. 근데 이 쪽지 시험은 이 18문제를 조금 부각시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0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그 다음에 행정실에서 갖고 와서 시간 딱 눌러놓고 10분 안에 다 풀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 자, 지금, 단원별 문제는 그러니까 두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두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아리까리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답인데? 이것도 답인데? 이거 답 아닌데? 이거 답 아닌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네 개 중에서 답 다 아는데 이게 뭐지? 그럼 뭐지?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정확히 따지면 제가 우기기도 할 겁니다. 이게 답이 맞아요 라고 우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보기 네 개 중에서 요건 요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요건 요거 때문에 답이 아니고, 요건 요거 때문에 답이 아니야.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모르지만 답은 이건 것 같대. 라고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고요. 이거는 1번부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서,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거 때문에 속상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두 개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그래도 좀 기분 좋으시라고 쪽지 시험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책장 오늘 받으신 건 아니죠? 네, 미리 풀어 오셨을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념 문제가 나오네요. 그냥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1번.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래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감각이나 감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감정적 지역사회. 이게 맞을래나? 자, 2번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감정적. 우리가 앞자만 떠서 구기감. 지역세로 나누어지며, 예, 이건 맞아요. 자, 이러한 분류는 서로 교집합이 없다. 아니죠. 있죠. 합쳐질 때도 있고, 일부분만 겹쳐질 때도 있고. 그래서 교집합이 있다. 이건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3번. 일정한 지리적인 영역과 그 영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서로 간의 왕래나 상호작용이 없이도 지역사회가 형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역사회 개념에 공통된 문화, 잦은 상호작용, 이게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확실히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이 4번일래나? 자, 1차적인 목적은, 목표는 최대 다수 또는 인구 집단 전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복이다. 자, 우리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단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이거 문제 문항을 하면서 분명히 최고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다. 맨날 우리는 뭐 기본적인 거, 적정, 이것만 해서. 자, 요게 답인
수도 있습니다. 자, 나눠둔 유인물 볼게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의 특성, 그래서 미국 간호협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자, 간호의 대상자 또는 간호의 단위는 인구 집단이다. 이제 이건 이해되실 거야. 자, 동등한 동반자로서 대상자를 대한다. 맞아요. 1차 예방 우선시하는 것도 역시 맞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인구 집단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적,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한 여건 조성,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렇겠죠. 뭐 경제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사람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 집단의 전반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적절한 자원 사용이 필수적이다. 네, 그렇겠죠. 1차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인구 집단 전체를 위한 최고 수준의 행복,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발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소수겠죠. 그렇죠? 근데 소수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최대 다수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예전에 보건간호는 그 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 어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 인구 집단 전체를 위한 적정 수준의 행복 아니야, 제발. 최고 수준의 행복이. 행복은 최고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적정 의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의료 수준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보시면 다른 전문 인력 조직 기구들과의 협동은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국 협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7번은 처음 아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고 수준의 행복.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가정 방문하기 전, 중, 후 중에서 전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답은 몇 번 나오셨어요? 1번이죠, 뭐. 그렇죠? 목적 출발 시간을 돌아올 예정 시간을 다른 요원들에게 보고하래요. 왜? 왜 그럴까요? 본인 위험. 이게 혹시라도 또 변사체라도 쉽게 찾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이거 언제 할까요? 대상자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후. 후회합니다. 세 번째, 이름 소속 방문 목적을 소개한다. 중. 자, 네 번째입니다. 표현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중. 네, 답은 1번이고요. 아, 저는 요번에 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데, 시뮬레이션 가상의 환자가 있어. 진짜 환자예요.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꼭 시키거든요. 들어가서 가방 내려놓기 전에 인사를 해라. 우리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누굽니다. 꼭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상자 분이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 이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어서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누굽니다. 라고 하면 되게 거북스럽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앉아서,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앉아서 한참 이 얘기, 텔레비 보고 계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저는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아, 이게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선생님들 나중에 방문 가시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꽃도 예쁘네요. 뭐 얼굴도 예쁘게 하다가 중간에, 아, 저는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소개하는 거는 그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대상자가 자신을 평가하고 표현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언제 할까요? 중요합니다. 방문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이것도 좀 쉽긴 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역할에 해당되느냐? 자, 근로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대요. 그리고 환경도 조성한대요. 뭘까요? 변화 촉진자죠.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 지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접근을 해 들어갔습니다. 자, 통제위 기억하시나요? 통제위? 예, 통제위 중에 간은 무슨 통제위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적 통제위. 그리고 나번은 외적 통제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소 가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접근하셔야 돼. 내적 통제위, 외적 통제위.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요것도 연습하려고 갖고는 와봤습니다. 자, 유인물 지역사회 분류, 이것도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산림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뭐예요 이거?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보기는 일부러 안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 출신학교 종친회 소속 공동체.
자, 세 번째, 보건소, 병원, 학교 등등등. 조직이죠. 조직. 자, 네 번째입니다. 장애아동 집단, 모자보건 대상 집단. 예,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 요구 공동체입니다. 자, 말도 안 되지만 대한간호협회, 독서의 산악회. 특수흥미 공동체예요. 특수흥미 공동체. 자, 가족, 이웃, 교민의 대면 공동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번호로 쓰시면 돼. 자, 1번. 자, 지역사회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래요. 아, 자기 건강관리 셀프케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하여튼,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건강정보와 적절한 보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데 뭘 것 같아요? 예, 교육자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세 번째입니다.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로 이를 통해서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담과 요구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대요. 예, 여기서 키포인트는 스스로 해서 상담자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간호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들에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예, 역할 모델이네요. 5번이고요. 자, 어떤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준다. 예, 이게 옹호자죠. 옹호자. 여기서 스스로니까 상담자 이러지 마세요. 그때 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옹호자.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간호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 지지, 상담, 조언 등의 직접적인 실천과 함께 그리고 간접적인 실천에 이른 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사례관리자예요. 7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이 역할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사에게는 기본 간호술로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되며 쭉 보시면 기본 간호술, 전문 간호술 뭘까요? 네, 직접 간호 제공자. 1번입니다. 자, 7번이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관련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거? 자원 의뢰자. 4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 간호, 건강한 영유아 간호, 예방접종 등등등의 경미한 건강문제 해결을 말한대요. 예, 이게 1차 보고는 1차 간호 제공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차 보건 간호제공, 1차 보건 의료 제공자, 1차 보건 의료 제공자죠. 근데 여기는 좀 비슷한 게 1차 간호니까 괜찮습니다. 답은 6번. 자, 9번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시키고, 보건 의료를 위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져오도록 돕는다? 이게 뭐야? 예, 이게 변화 촉진자. 예,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3번의 답은 2번, 변함이 없습니다. 자, 4번이요. 유만 거 나오네요. 유만인데, 이거를 지역사회 접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만의 체계 이론 중에서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녁 오락 프로그램을 신설했대요. 자, 성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 클리닉을 개설했대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대는, 이게 감이 안 잡히나요? 혹시, 기본 구조는 아니죠? 예, 기본 구조 학식 아니야. 기본 방어선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아예. 그건 아니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유언 방어선 아니면 저항선인데? 답은요? 아, 유언 방어선 같아요? 응? 아, 왜? 뭐 때문에 유언 방어선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 방어선은 유연한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한 방어선이니까 환경에 급하게 줄어들고 수축하고 완성하고 하여튼 유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 방어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맞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 없어도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혀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성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 클리닉 모른다고 하더라도 답원에 보시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 있어야 돼요? 있더나 없더나 상관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방어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연방어선은 얘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나쁘면 나쁜 거야.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바깥에 나가서 춥잖아요. 그럼 털이 딱 서. 털이 쓰거나 안 서거나 우리는 간 상관없잖아요. 그치? 그거예요. 그래서 유연방어선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근데 얘는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저항선으로 집어넣으셔. 이게 없으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료 클리닉은요. 거기는 그런 거겠지. 좀 열악한 동네겠지. 그리고 성병이 많은 동네야. 그치? 열악해. 거기에 무료 클리닉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성병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거야. 없으면 성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항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거 맞으신 분 한 분도 없나요? 혹시 맞으신 분? 난 저항선이라고 했다. 잘난 척 하셔도 됩니다. 저항선. 아, 전부 다 유연방어선 했어요? 근데 이건 만약에 그 건강과 질병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질적인 평가.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이건 유연방어선. 그러니까 좋은 질병에 대한 서비스 또는 적절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앞에 적절한 그 다음에 뭐 좋은 나쁜 이런 게 들어가면 유연방어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의료기관이 되게 시설이 좋아 또는 열악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연방어선 쪽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서비스 딱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연방어선 쪽이고요. 자,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 자, 유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대놓고 지역사회에 한번 접목시킨 적은 없는데 만약에 진짜 서울시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올 법 하거든요. 지역사회에 접목시켜서.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 구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그 네모 박스 안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책을 정리해서 온 겁니다. 이거. 자,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인과학적 소견 외에 가치, 신념, 역사를 포함하고 지역사회 하부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당연히 기본 구조에 들어가. 근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 역사도 기본 구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부 체계와의 상호작용도 기본 구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본 구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생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발전적, 사회문화적, 영적 변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리적 변수는 뭔데? 거기 써 있습니다. 자, 개인으로 보면은 순환, 뭐 신체적 증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생리 변수는 통계, 사망률. 아, 이런 것들 기본 구조라고 하는구나. 자, 심리적 변수는 자, 자부심. 개인의 가족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기본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발전적인 변수에는 삶의 변화와 관련 있는 삶의 발전 과정. 이거 발전적 과학.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발달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이제 발전적 변수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빈둥지 신드롬 이게 무슨 기에서 일어나지? 진수기에서 일어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모두 이런 현상도 모두 아까 말한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영적인 변수는 대상자의 신념. 아까 신념은 기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 1 보면은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그래서 옆에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방어선으로 들어갈게요. 자, 방어선의 정상 방어선이요. 자, 정상 방어선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지? 기본 구조 바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 정상 방어선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걸쳐 도달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생활 자극 요인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예방 접종률, 신생아 사망률, 생활 양식, 문제 해결 능력, 소득 수준, 가능한 주거, 고용 이런 거를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워둡시다. 생활 양식, 예방 접종률, 신생아 사망률 이게 모두 정상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적절하냐? 경제 수준은 적절하냐? 그리고 교통통신은 적절하냐? 그리고 물리적 환경요소는 적절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답니다. 이게 정상 방어선. 자, 저항선입니다. 자, 지역사회 정상 상태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원에 대항해서 작용하는 내적 기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저녁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 성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무료 클리닉의 개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 경찰, 형사체계 이런 게 모두 정선이래요. 그치? 아, 경찰, 형사체계 이게 정선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신념은 어떠한가? 그럼 여러분 꼭 그래. 아까 신념은 기본구조에 속한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건강에 대한 신념이야. 건강에 대한 가치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럼 아까 그거는 그냥 신념. 그렇죠? 이거는 건강에 대한 신념. 자, 지역사회 주민들의 유대관계 결속력은 어떠하냐? 이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연방어선. 자, 유연방어선은 유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 정치,
갈등 해결, 의사결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물질, 에너지와 정보의 교환을 조절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비용 절감, 재원 감축, 사회적인 스트레스 원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원에 대한 주민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연방어선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는 적절한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분포 상태가 적정한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양호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유연방어선이야. 그럼 아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서비스지, 서비스는 적절한가? 그러니까 서비스의 적절성, 이런 걸 물어보면 유연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비스 하니까 이건 저항성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방어선은 얘가 상태가 좋아, 나빠, 이런 거에 포커스를 주시는 거야. 그치? 이 서비스가 좋아, 나빠, 또는 분포 상태가 적정해, 부적정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유연방어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 자체는 대부분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아,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올까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게 좀 나올 법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모른 척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적정균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이 중에서 사회경제적 역량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심심하니까 다 해볼 겁니다. 자, 1번은 뭐에 대한 거죠? 지금? 전통과 편견, 사회적 관습,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요인? 문화적 요인이에요. 문화적 요인.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7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문화적 요인. 자, 두 번째는 무슨 요인? 환경적 요인이에요. 환경적 요인. 자, 세 번째는요? 네, 보건의료 전달 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물어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왔고 답은 4번이죠. 이게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 행태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발달사, 우리 역사에게는 꼭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표현했고요. 62년 하면은 보건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건간호 사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전국적인 차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62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보건소의 설치가 62년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실질적인 보건소의 설치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일단 2번 보게. 다른 거 그럼 다른 게 틀렸다고 하시면 되겠지. 자, 2번, 세분화된 보건사업의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돼서 가족 단위 보건사업의 접근법을 도입한 통합보건사업 몇 년? 85년. 어느 단위? 군 단위 보건소를 중심으로. 그럼 군 단위 없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그것도 또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95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틀린 겁니다. 아예 틀린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1차 보건의료가 강화된 게 1차 경제개발. 경제개발이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지.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몇 년이에요? 예? 몇 년부터 했지? 1차 경제개발? 아,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아까 보건소법 전면 개정 게 62년이죠. 62년에 1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이니까 1차니까 6, 2, 6, 3, 6, 4, 6, 5, 6, 6. 이게 1차야. 그치? 그치? 그러면 6, 2차는? 6, 7, 6, 8, 6, 9, 7, 1, 7, 2. 이게 2차야. 73, 74, 75, 76, 77. 그러니까 이게 3차야, 3차. 그러면 지금 뭐 했어요? 1차 경제개발이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가 몇 년이지? 1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응? 1차 보건의료가 77년이에요? 1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던 거. 80년. 80년이잖아요. 근데 1차 경제개발이 62년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얼추, 그러니까 우리 1차 경제개발이 62년부터 시작했다는 거 하나만 알아도 얼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한 몇 차 정도 되겠어? 5차 아니면 6차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1차 보건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린 것 같고, 자, 4번입니다. 95년에 방문간호 지침이 전국 보건소에 배포돼서 찾아가는 보건소 중심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맞춤형? 2007년이었어요. 2007년.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자, 볼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요거는요 좀 알아두세요. 자, 1차가 62년부터요. 5개년이니까 5년마다 1차, 2차, 3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년도 때는요 가족계획 이거였었어요. 가족계획. 그리고 2차 년도에는 모자보건 결핵.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 요거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1, 2년 차였고요. 3차가 이제 75년까지 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4차부터 우리는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4차에 우리 77년 의료보험 시작됐죠. 그리고 의료보호도 시작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4차부터가 좀 관련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차, 6차에 이제 1차 보건의료가 확대가 됐, 이때가 이제 80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보건의료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차, 92년부터는 뭐 그냥 좀 보시면 돼요. 별로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그러시면 그냥 1차가 62년부터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만들어진 게 77년이니까 이게 몇 차? 한 4차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문제 풀다, 요거, 그 연습할 거는 좀 이따가 유인물을 그냥, 유인물도 보자, 계속. 역사 얘기니까. 그냥 봅시다. 자,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혹시 안 봤었었는데, 조선시대 한번 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자, 조선시대를 보시면, 보건의료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봉양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 간섭하였대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네가 네 집에서 알아서 해 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 간섭하였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초래됐다. 그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그 한성 이북의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병원을 세웠는데 그때 병원이 피병원이에요. 피병원. 피병원, 피가 나오는 병원? 그게 아니라 도망갈 피자 피야, 피.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무서우니까 피병원이라는 데 만들어서 너 가둬두고 우린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병원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열악했어. 열악해갖고 그냥 바닥, 맨바닥에 그냥 거기 환자를 집어넣고 막 이랬을 때 흙바닥에.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네요. 자, 이게 조선시대고요. 자, 일제 강점 시기는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가 슬쩍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33.6세.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50명이 죽었다 그러네.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선교사, 자, 미국의 선교사 닥터 로제타 홀, 그리고 간호사는 로젠버그. 누구신지 아시죠? 한국 이름은 로선복. 예. 이분이 인사동의 태아 여자원을 설립해서 모자보건 사업을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보세요. 자,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한 영향, 선교 간호사를 통한 서구 의료의 영향이 경향을 했었다. 예, 이게 일제강점시대. 자, 미군정으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커졌다 그랬죠. 조직이. 그래서 광역행정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호사업국, 간호사업과가 설치됐다. 어디에?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라는 이름의 조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호사업국이라고 해서. 그치? 그리고 이때 국장님이 손옥순 교수님인데, 손옥순 교수님인데 되게 웃기게 역사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손옥순 여사. 아, 여사라는 멍청을 쓴,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여사가 괜찮아요? 호칭이? 어때요? 여사하면? 괜찮아요? 나이 든 것 같아요. 네. 나이 든 사람 같은데, 우리 학생들 시뮬레이션 하다가, 자, 거기 그 환자분을 어떻게 하려니까, 할머니라고 하면 할머니들 싫어하신다. 근데 할아버지들은 좋아하신다. 근데 할머니에 대한 호칭을 니네가 만들어. 그랬더니, 여사님,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한 학생, 오, 아이디어라다. 우리 여사님을 부르자.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 여사님이 좋은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그 책에는 손옥순 여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국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이제부터 우리 아는 것들이 나와서 주요 역사 들어갑니다. 자 윌리엄 라스본이 59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릴리안 와일드 1893년이었구나. 그리고 로선복 23년 이건 외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 내에 간호사국이 개설된 게 46년.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가 45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국이 개설이 됐단 말이에요. 자, 유엔 산하의 WHO가 창설한 건 몇 년? 48년 4월 7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8년. 자, 보건소법 제정된 거 56년. 그러면 산재 64년. 학교보건법 제정 67년. 네, 이것도 시험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간호의 하나로 보건간호사 제도가 마련된 거는 73년. 자,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같이 시행된 거는 77년. 자, 농어촌 특별조치법 공포된 건 80년. 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거는 81년. 81년. 자, 군단위 보건소로 통합보건사업 85년. 요게 이제 비엔나 협약, 오존층의 비엔나 협약도 85년입니다. 자, 연금이 88년이었고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 자, 그 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 89년. 요때 몬트리올 의정서도 있었었고, 바젤 협약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관리자로 계층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뭘까요? 90년이고, 이때 가정간호사 제도도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의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독자적인 역할이 강조된 게 91년이었어요. 91년. 자, 그러면 기후변화 방지협약 1기 처음에 만들어진 게 92년. 92년.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된 게 95년. 이때 정신보건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정신보건법.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 97년. 이게 온실게스 2기입니다. 2기. 자,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지역과 직장갈자가 통합된 거. 2000년. 2000년. 근데 이때는 재정은 아직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자, 보건교사로 계층한 게 2002년이에요. 2002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재정이 통합된 게 2003년. 자, 전문간호사가 13개로 딱 확정이 된 게 2006년. 그러니까 2003년, 2006년 두 번 개정해서 2006년 때 이게 통합, 확대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노인장애요양보험법 2007년.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정말 알아두셔야 돼.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좀 비워놓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갈게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체계로서의 지역사회를 설명하였다. 옳지 못한 거. 아, 체계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예요. 자, 답은, 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 가치, 태도 등의 독특한 문화는 변환 과정을 형성한다. 자, 독특한 문화. 뭐를 형성해요? 변환 과정? 모르시나 보다, 일단. 2번. 지역사회 체계는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다. 맞아? 환경을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 환경. 네, 뭐, 맞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 몇 분이. 자, 산출물은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이루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네, 산출물은 지역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맞겠지. 자, 체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출의 일부가 재투입된다. 어때? 산출의 일부가 재투입된 걸 우리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죠?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옳지 못한 거니까 전혀 답이 안 되는 건 4번이 전혀 답이 안 돼. 4번. 그리고 3번은요? 네, 이것도 답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2번, 1번 아니면 2번이야? 네? 자, 답은 몇 번 하셨어요?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답? 1번, 1번. 맞죠? 1번, 왜? 문화, 독특한 문화야. 그 지역의 문화야. 그럼 이게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독특한 문화가 경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 여기는 경상도인가 봐.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경계가 된다는 거죠. 변환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2번은 환경은 이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특한 문화는 경계를 이룬다. 자, 8번입니다. 건강권을 최초로 규정한 WHO는 건강권이란 도달 가능한, 여러분 또 나오네,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자, 또한 2002년에는 건강권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네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볼까요? 자, 모든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비밀을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성별과 생명주기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 읽으면서 이게 뭐가 나오세요? 응? 나오세요? 나오기? 항상 이렇게 좀 복잡하면 뒤쪽에 포커스를 둬야 돼? 뒤쪽에? 그럼 뒤쪽에 보면은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저는 키포인트가 문화적을 적절함인데 뭐죠? 그러면 수용 가능성, 수용 가능성. 다른 거 답할 게 없습니다.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뭐 이런 거 아니고 질적 우선 이런 것도 아니고 답은 3번밖에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이름을 볼게요. 자, WHO의 건강권의 평가 기준을 4개를 제시하고 있네요. 자, WHO가 건강권을 하려면 이렇게 4가지를 맞춰야 돼. 하나는 이용 가능해야 된대요. 이용 가능성. 자, 결국 관련 시설 물품 서비스가 충분한, 뭐야? 응? 수량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 죄송해요. 오타 해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죄송해요. 수량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 자, 접근 용이성입니다. 접근 용이성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수용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봤더니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별과 그렇지. 성별 생명 주기 요건을 고려. 이게 수용 가능성. 자, 질적 우수성은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는 과학적으로 적절하고 우수한 품질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WHO에서는 건강권의 평가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고는 접질 지, 효율성, 맞나? 접, 질, 지. 그 다음에 효율성이 없네. 그러니까 접하고 질밖에 없네요. 그쵸? 근데 그 중에 이용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요게 WHO가 건강권의 평가 기준 4가지를 제시했구나. 이건 새로 배운 겁니다. 근데 새로 배우면 안 배워도 그거 갖고 요거를 유출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요를 유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서울시는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접하는데 기존에 있는 문제 갖고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9번입니다. 자, 동일 문제와 공동 요구를 가진 사람들, 이거 뭐라 그럴까요? 요구 공동체 같아요. 그러면 요구 공동체의 사례로 올바른 거 답은요? 4번이지 뭐. 그러면 1번 뭐예요? 특수흥미 공동체. 특수흥미. 상가 변형에는요? 요게 좀 헷갈리지 않나요? 상가 변형에. 상가 변형에서는 그 상가의 주인들이 달달이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회비 갖고. 회비 갖고 뭐 해요? 상가 변형이, 아, 뭐, 가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상가 변형에는 달달이 회비를 내요. 그래서 회비 갖고 뭐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요. 차 대절해서 놀러 가고, 막, 그 다음에 뭐 먹으러 가고, 이렇습니다. 이거 특수미 공동체예요. 특수미 공동체. 그러니까 뭐랑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간호협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 간호협회가 놀러 가진 않지만 하여튼 이거예요. 특수미 공동체 간호협회 상가 번영에 이렇게 비슷하면 되고요. 아파트 분여회는요? 아파트 분여회 똑같아요. 특수미 공동체예요. 특수미 공동체.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0번입니다. 아, 이건 좀 쉬운 거네. 생활 습관이 건강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영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몇 퍼센트일까요? 75%. 예, 75%는 아니야. 그러니까 50%밖에 없어요. 자, 건강행위는 자제 능력인 통제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바, 특히, 모는 금연과정에서 금연교육을 설정하는 거래. 뭘까요? 외적 통제위.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혹시 또 모르실까봐 우리 이론에서는 다 배웠을 겁니다. 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히 이 네 가지를 주장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라논드, 또 한 사람은 총체적 모델. 한 사람은 아니지만 총체적 모델 둘이 있었습니다. 일단 라논드는 생활 습관을 50%, 그리고 환경을 20, 유전 20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10%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체적 모델에서는 아예 순서가 다 있지. 제일 처음이 생활 습관. 두 번째가 인체 생리, 세 번째가 환경, 그 다음 보건 시스템. 이게 순서를 좀 바꿔놨고, 이게 순서를 일렬로 세워놨고요. 자, 이 중에서 라논드의 1번을 보세요. 라논드의 1번을 보시면 1번, 금연구역의 설정, 무슨 통제위? 외적 통제위. 자, 금연검으로 흡연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 내적 통제위.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여기는 이 10번 문제는 아 라논드 건가 보다 50%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답은 1번이에요. 자, 11번입니다.
자, 오늘날 빈번한 인구의 이동과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사회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을 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이게 좀 다른가? 자, 일단 공동이익으로 정의되는 지역사회. 자, 지리적 행정적 분계로의, 분계라는 건 경계를 얘기하는 거겠지. 하여튼 경계로의 지역사회. 공동의 수요에 따라 정의되는 지역사회, 공동의 가치와 관심에 의해서 정의되는 지역사회. 어느 거 하나 지역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요 주어진 보기 중에 다른 하나를 골라야 돼. 왜냐? 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음 몇 번 하실래요? 2번. 옳지. 2번.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경계나 국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역사회는. 그래서 항상 공동의 이익, 공동의 수요, 공동의 가치. 예. 그래서 NGO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게 국적은 별로 신경 쓰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2번은 국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리적, 행정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지역사회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2번이에요. 자, 변화하는 환경에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2번. 2번이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좀 아닌 거다.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을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2번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무슨 건강 상태라고 할까요? 일단 신체적인 건 아니지. 그치?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러면 여기 뭐야? 일단 영적인 거가 맞아요, 근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뭐 절대적 사랑을 주고받으며 내가 왜 사는지 알고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4번은 아니야. 그럼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감수해 나가는 상태. 이게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왜냐면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아,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또 그렇긴 하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그지? 자, 일단 우리 한번 보자. 자, 우리 유임을 잠깐만 볼게요. 자, 건강의 영역. 뭐 물론 지금은 영적인 측면이 없긴 하지만 WHO에서는 없지만 일단 다 썼습니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게 뭘까요? 응?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평정.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느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정신적인 측면. 자, 저항력, 생명력, 파괴력 사이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 신체적인 게 저항력, 생명력 하니까 이건 신체적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이건 금방 알겠다. 답은? 이게 영적인 안녕, 영적인 측면. 자, 네 번째입니다. 오타와 현장에서 제안하는 건강의 지지적인 환경 조건. 우리 오타와 현장에서 지지적인 환경 조건. 기억하시죠? 건강 증진에서 우리 다섯 가지 정책 중에 공공정책 수립, 두 번째가 건강지향적인 환경 조성. 그럼 그 건강지향적인 환경 조성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게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지지적인 환경 조건이 사회적인 겁니다. 타인과 적절히 어울리며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예, 사회적. 자, 요거는 여러분 좀 마음에 좀 두시라고. 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 사람이 평생 자기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게 된대요. 이게 뭘까요? 예, 사회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서 병원 뒀지만 잊어버리세요. 계속 그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여기도 지금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미워주시면 되고. 이것도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자, 요거 연습해도 다 나오나요? 연습을 했는데 일부러 똑같은 건 안 냈습니다. 자, 환경에,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어요. 지금 원만한 인간관계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 앞에를 좀 보세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해 나가는 거, 이게 정신적 측면이에요. 우리는 여기 원만한 인간관계면 사회적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 이게 원만한 인간관계만 포커스 주시면 앞뒤를 보셔야 돼. 번화하는 환경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수하는 거.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 측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치? 그건 일부분이 사회적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문제는 그
여러분 이렇게 틀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세 개야. 그럼 두 개는 정답을 제공해주고 하나는 슬쩍 꼰단 말이에요. 근데 슬쩍 꼰은 그게 이 원만한 인간관계. 그럼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도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앞뒤를 보시면 금방 정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정신적 측면이에요. 정신적 측면.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거 단어별 문제풀이, 정말 무장하고 오셔야 돼. 근데 이론이 정립이 안 되면 마구 헷갈립니다.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답은 일단 2번. 자, 13번이에요. 자, 복원학적 측면에서는 볼 때 지역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2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지역세의 특성입니다. 자, 1번. 공동 관심이 모든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할 수 있겠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문제지? 자, 2번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과 규정을 인정한다. 어때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 규정 인정해요? 안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구 집단의 건강은 그 집단의 책임으로 인지한다. 아, 인구 집단의 건강은 그 집단의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건 사회적 집단을, 아니, 사회적인 책임을, 사회를 집단으로 해도 되나? 여기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치?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민들의 공동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조기관을 설치한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죠? 응. 근데 책에는 있어요. 우리 책에는 분명히 있어요. 나 책에는 못 봤는데요. 자, 제가 긁을까봐 여기 아예 다 긁어갖고 왔습니다. 위인무대. 자,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특성이에요. 공중보건의 특성인데, 공공성,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그게 아니라 13번이지. 죄송해요. 13번. 지역사회 간호의 실무 속성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던 기억 안 나요? 제가 이거 안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봐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요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의 유지증지 질병예방을 강조한다. 그래서 1번은 건강지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향성. 공동관심이 주민의 건강유지증지냐. 건강지향성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법과 규정을 인정한다 그랬죠. 요게 뭘까요? 뭐 있나? 뭘까? 법하고 규정을 인정하는 거. 그게 있으려나? 없죠. 인구 중심, 지속성, 협력성, 공중의 책임 이런 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인구 집단의 건강은 그 집단의 책임을 한다? 이게 맞나? 공중의 책임성. 예, 공중의 책임성이에요. 사회 책임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있어. 그럼 학생이야. 그럼 학교의 책임이야? 얘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 책임이라는 거죠. 사회 책임. 그래서 집단하고 사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공중 책임 또는 사회 책임으로 인지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틀린 거고요. 그리고 2번은 비록 없지만 이해는 해야 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 규정은 인정한다. 이건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뭘까요? 공동관심사를 실현하기 협조기관을 설치하는 거. 협조기관 설치하는 거. 이거는 협력성이 협력성. 그렇죠? 동등함이 협력하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사회 간호의 실무 속성에 대해서 이거 조금 문제가 나온 건데요. 요게 그러니까 3번 같은 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집단이 사회인가? 그런데 집단은 그 소속된 집단.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속해 있다면 병원의 책임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의 책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몇 개나 맞았으려나? 되게 궁금하긴 해요. 자, 14번이에요. 자, 이것도 진짜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막 고민을 막 한 문제인데,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될 대상자. 일단 답, 몇 번? 내가 딱 생각하면 그 답을 하지. 너무 속상하다, 진짜. 어떡하지? 자, 보세요. 높은 흡연율. 지금 병이 생겼어, 안 생겼어? 높은 운동 부족. 병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죠. 낮은 영아 예방 접종률. 병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죠. 근데 높은 심장 질환 유병률. 생겼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에요. 다른 거 1번, 2번, 3번은 잠재적인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4번은 실존적인 거잖아. 실제적인 질병이잖아요. 이거부터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간호 마인드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거 큰일 나는데,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를 피할 수는 없다니까요.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혹시 4번이라고 하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4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보면,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찾아보세요. 질병.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고. 자, 15번입니다. 최근 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아실 거예요.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역사를 형성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대. 그러면, 지정학적 공존대 그런 건가? 자, 일단, 중증급성 호흡기 중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환자가 다 이제 퍼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 남한테 옮기는 거죠. 옮겨서 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다 옮겨진 사람 몽땅 묶어서 뭐라 그럴까요? 응? 아, 집합체? 응? 요구 공동체?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이에요? 생태학적 문제 공통점.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한강에 오염물질 생겼을 때, 그 한강 물질 오염, 주변,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간염병이 돌 때, 요거에 의해서 다 옮겨진 사람들, 다 몽땅 묶어서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우리 중세기의 패스트랑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할게요.